2018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부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소재를 잡아가면서 핵심 소재에 대한 내용을 적겠다는 거예요. Innovative companies had what would seem like a boring. 이 정도까지 적고요. Holds meeting one day a week. Never to schedule any trouble that will conflict with the meeting. Nothing unique but. 요 부분만 밑에 썼다는 뜻이니, 그렇죠? 이 흐름만 잡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봐요. Innovative companies, 혁신적인 회사들은 has 가지고 있대요. What seem, would seem 보이는 거죠. Like boring. 혁신적인데 지루해 보인대요. 그리고요, 그 지루한 게 뭐냐면, hold a meeting. 회의를 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Never to schedule. 절대 스케줄 잡지 않아요. 어떤 여행 스케줄도 잡지 않는데, 그 여행 스케줄이랑, conflict with the meeting. 회의 시간이랑 충돌을 일으키는, 즉, 회의는 반드시 고정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boring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어떤 것도 독특해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뭐다? 그 반대니까. 독특해 보이지 않는다의 반대는 뭐예요? 독특? 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창의적인 회사가 뭘 했어요?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죠. 그게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기적인 회의가 뭘까요? 답이 뭐예요? 2번이죠. 맞죠? 그죠?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진짜 답이. 그게 맞는지 보자고요. One CEO. 한 경영진이요. In one of the Silicon Valley's most innovative companies 까지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진짜 조언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그리고 미국의 커다란 공장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엄청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고, 기술자 많고요. 거기 살아가는 비용도 엄청 비싸대요. 많이 버는 만큼 나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지비가. 아무튼 엄청 커다란, 이거 실리콘밸리 중한 곳에 경영진이 지루해 보이고, 아직 안 끝났었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키우는 주기는 루틴이니까, 루틴은 하나의 패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판에 박힌 일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He holds, 그는 hold가 가지고 있다 되지만 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시간짜리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가 언제 시작하냐? 아침 9시에 시작을 해버리는 거니까 너무 지치겠죠, 그렇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연다라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판에 박힌 일이니까. 창의적인 것과 규칙적인 것은 반녀 관계를 많이 생각하죠.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요. 규칙성에서 창의력을 찾는다. 이 얘기예요. It's never missed. 수동태니까 결코 놓쳐지는 경우가 없대요. 즉, 회의는 결코 밀리는 경우가 없고, rescheduled, 재조정되는 경우가 없대요. PP가 병렬 구조로 두번 수동태로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없고, 스케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없대요. At a different time니까 다른 시간을 잡는 경우가 없답니다. It is a mandatory. 그것은 의무래요, 의무. So much. 너무나도 그렇게 강조죠. 너무나도 의무라서. 소재는 결과의 접속사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 의무적이어서. 이분 심지어, in this global firm이니까 이런 국제회사 안에서조차도 되게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 회사에서조차도. All the executives, 그러니까 모든 경영진들이 no 알고 있대요. 뭘요? Never to schedule. 절대 스케줄을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대요. 어떠한 여행 계획도요. 근데 그 여행 계획이랑 회의와 상충되는, 회의랑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At first glance, 처음에 흘끗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 봤을 때는 there's nothing particularly unique니까요. 특별히 특수해 보이는 독특해 보이는 것이 없대요. About this. 그 회의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요. 더 하자면 뭐요? What is unique? 독특한 것은요. 독특한 것은 is the quality. 특성인 거죠. Of ideas. 생각의 특성인 거예요. 즉, 단순해 보이고 규칙적인 그 회의에서 생각이 독특해진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의적인 생각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와요?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한 규칙적인 회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EO가 없애오고 있기 때문에 더 멘탈 코스니까 정신적 비용이라는 것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PT와 자본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정신적 비용이라는 것은 포함되어진 거예요. 모두인 플래닝 계획을 짜는데 더 미리 회의 계획을 짜는 데랑 그 다음 생각하는 데 쓸 정신적 비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who will 누가 할 것이고 won't be there 누가 그 회의 없을 것인지 즉 참석자와 참석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도 다 일이니까 그 골머리 서클 일을 없애버리고 그냥 회의는 계획을 할 필요 없이 매번 똑같고 그 다음 참석하는 전원이다 라고 하니까 골머리 섞이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사절 비코저가 여기까지 끝났죠. 한마디로 귀찮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people, 사람들은 focus on, can focus on 어디에 집중할 수 있었대요? creative problem solving이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